안녕하세요. 행복한 유튜버 갱스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삽목한 이 하얀 덩굴장미 보여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볼게요. 이 덩굴장미 아침 산책하다가 발견했는데요. 제가 딱 1년 전에 삽목해가지고 월동도 자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딱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꽃봉오리도 많이 물고 있습니다. 잘 키워서 이렇게 울타리에 올리면 참 예쁠 것 같습니다. 너무나 기분이 좋은 아침입니다. 제가 아나빌스국 작년에 이거 흰색을 선물 받았는데요. 꽃봉오리 하나 달고 왔는데 꽃봉오리가 뚝 부러져가지고 어찌나 서운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한 7~8개는 꽃봉오리를 맺은 것 같고요. 핑크 아나벨은 작년에 사가지고 그 두 송이 꽃을 만나고 올해는 한 9송이의 꽃보를 이렇게 맺고 있어요. 아주 아나벨 수국은 성장을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전지해 줄 때 강전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그 새로운 꽃대가 5~60cm 정도 자라가지고 꽃보를 맺고 있거든요. 이 핑크 아나벨과 화이트 아나벨이 피어나면 예쁘겠죠? 그리고 얼마 전에 드린 이 루비 아나벨도 이렇게 꽃봉오리를 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삽목한 아이조차도 이렇게 꽃봉오리를 물고 저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루비 아나벨도 밑에 이렇게 카네이션 제가 심었는데요. 그 4월 26일에 제가 이 카네이션 꽃봉오리 없는 애들을 순 다 따가지고 이렇게 삽목을 했거든요. 그냥 죽거나 말거나 했는데 이렇게 거의 다 산 것 같고요. 맨 뒤에 아이의 꽃봉오리까지 맺고 있어요. 그 체리 세이지도 이렇게 담뿍 피어나고 있습니다. 체리 세이지 뒤에는 그 대국국화들이 이렇게 있는데요. 삽수를 한번 다 잘라가지고 삽목을 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자란 모습입니다. 여기는 노란 수채화입니다. 제가 딱 100일 전쯤에 그 2월 20일 정도에 씨앗 파종해가지고 이렇게 꽃들이 한 100일 만에 담뿍 피어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아이는 끈끈이 대나물인데요. 그냥 지멋대로 씨가 떨어져서 지가 나고 싶은 곳에 나가지고 이렇게 화려한 꽃을 보여줍니다. 꽃이 다 져갈 때 다 뽑아내도 또 어디에선가 계속 나옵니다. 그리고 요거는 그 다 옮겨 심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몇 개가 남아가지고 또 뒤늦게 쑥 올라와서 꽃봉오리를 맺고 있는 흰 백합과 빨강 백합입니다. 그냥 여기에서 또 피어나니까 더 반갑습니다. 그리고 이 디기탈리스는요, 딱 1년 전, 한 1년 몇 개월 되겠네요. 작년 초, 아주 초봄에 씨앗 파종해가지고, 막 굉장히 포기가 커지더라고요. 막 배추처럼 그렇게 커졌었는데, 그런 아이들을 화단에 또 이렇게 옮겨 심고 또 월동을 얘들이 하고 이렇게 올해 반가운 꽃을 만납니다. 디기탈리스는 그 늦가을까지 꽃대를 이렇게 올려준대요. 그래서 올해 늦가을까지 디기탈리스를 볼 것 같습니다. 벌써부터 이렇게 작은 꽃대들이 있지요. 이 꽃들이 이제 다 질 때쯤 꽃대를 뚝 잘라주면은 아마 그 영양분이 아래로 또 몰려가지고 새로운 꽃대를 많이 올려줄 것 같아요. 너무 예쁘고 아주 화단이 멋들어집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키가 큰 종류인지 제 가슴 정도까지 키가 아주 많이 큰 종류입니다. 한련화를 제가 올해 씨로 또 심어봤거든요. 그 계속 심던 것만 심는 것보다 이렇게 새로운 거를 또 심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. 덩굴성이 있는지
계속 이렇게 자라나고 있고요. 꽃은 아주 화려한 찐 주황과 노랑이 있습니다. 그 아스틸베도 제가 또 처음 심어봤거든요. 그래서 월동을 하나 못하나 했더니 이렇게 흰색은 꽃이 피었다 졌고 이제 빨간색이 꽃 필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느닷없이 시클라멘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나무 아래에 심었더니 굉장히 튼튼하고 또 콩알만한 작은 자구를 사무실에서 키우는데 꽃까지 올려주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페루 꽈리인데요. 이렇게 해가 날 때는 꽃을 잘 피워주지 않는 것 같아요. 그 비 오는 날 활짝 피는 아주 신비스러운 아이입니다. 그리고 그 체리 레이디 요 장미는 조금 더 성장세가 빨라가지고 그 꽃대를 잘라주면서 보는데 벌써 이렇게 새로운 줄기들이 나와가지고 꽃을 또 금방 피워줄 것 같고요. 이 라빌라 코타는 정말 자랑이 하고 싶습니다. 너무 색감이 오묘하고 매력이 있고요. 그리고 요 피아노 장미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저의 반려식물입니다. 그 삽목한 지 2년차 아이도 이렇게 꽃봉오리를 맺고 있습니다. 조금 까탈로운데 이렇게 살아줘서 너무 기쁘고요. 그리고 채송아 여기저기에서 난 거를 하나를 여기다 심었거든요. 한 포기가 어찌나 뚱뚱하고 큰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보여드리고요. 그리고 노란 낯달맞이가 요즘은 제일 그 화단을 환하게 꼭 불을 켜는 것처럼 아주 너무너무 환해서 눈이 부셔서 자꾸 눈길이 이쪽으로 갑니다. 번식을 어찌나 잘하는지 이 아이는 화단 중앙 같은 데는 절대 심지 마시고요. 그냥 구석에서 구석에서 피라고 그냥 테두리 쪽이나 이렇게 심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자주 달개비도 예쁘게 피어나고 페랭이 상록페랭이는 벌써 꽃대를 이렇게 잘라줬어요. 촛불 맨드라미도 촛불이 점점 커지고 또 다른 곳에 심은 이 글라디올라스 이쪽에 또 막 피기 시작을 합니다. 정원이 새로운 꽃들로 점점 예뻐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. 이 니포피아 또 처음 심어가지고 이렇게 꽃봉오리를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. 이 루피너스 그 다른 집 루피너스는 키가 크던데 저희는 이렇게 작게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. 이 피아노 장미는 그 덩굴성인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새순을 한번 잘라줬는데 겨드랑이에서 또 이렇게 길쭉하게 나왔습니다. 아유, 그리고 이 목마갈에 겨울 동안 실내에 있었는데 화단에 심어주니까 엄청 튼튼하고요. 그 다음에 덩굴 장미들 지금 양쪽에 심은 애들이 이제 딱 한 송이씩 남았습니다. 이제 5월에 덩굴 장미는 안녕하고 이제 6월에 6월 말쯤에나 또 피어날 것 같습니다. 아유, 요 페추니아 저절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클레마티스 다른 집 거 보면은 너무나 부러웠었는데 저희 집이 왕꽃 클레마티스도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꽃봉오리도 몇 개가 더 있어가지고 참 기대가 됩니다. 또 그 얘는 찔레장미인데 찔레장미는 정말 이제 그 초여름 늦봄부터 해가지고 늦가을까지 핍니다. 그리고 이 공짜모종 파라솔 버베나 늦가을까지 얘도 피어줍니다. 아주 신통하고 예쁜 찔레장미하고 또 파라솔 버베나입니다. 그리고 요쪽은 아주 양지 바른 곳에 백합을 심었더니 다른 분들 아직 백합 안 폈어요 하시는데 저희 집은 양지가 발라서 이쪽이 따뜻해서 그러는지 백합들이 거의 지금 80% 90%는 다 핀 것 같고요. 그리고 요 페추니아도 공짜 모종이 이렇게나 소담하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. 아이고 너무 예쁘죠? 토분도 예쁘다.
그리고 여기 미니 백이롱이 주홍이에요. 주홍인데 백이롱들도 그 늦가을까지 정말 설이 올 때까지 계속 피어납니다. 그리고 줄기 월동을 못하니 배롱나무 목 백이롱은요 이제 이렇게 여린 순이 또 뿌리에서 올라와서 얼마나 감사한데 이제 또 나무 모양을 좀 잡아가지고 키워야 될 것 같아서 오늘 6월의 첫날에 제가 가지치기를 했습니다. 예쁜 나무로 자라다오. 그리고 이제 마른 줄기는 또 잘라냅니다. 오늘 이렇게 6월 첫날에 저희 집 꽃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행복한 날 되세요.